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PPT 보고, 야, 한 지역에 지하철역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참, 대단하다. 그래도 다할수 있고. 그죠? 아이고, 참.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재 내각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법원이나 이런 데 맡기면 되고, 가능하면 어느 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오래간만에 정치질문 한번 드리게요. 어제 그 대통령 순방 관련 의혹 보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갈때 139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순방했는데 거기에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 업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거 받았습니까? 저는 아, 그거는 못안 받았습니까? 봐. 신문에 났는데요. 네, 못 아, 봤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순방업체가 자기들이 순방 후에 코인 관련 대화방에서 사우디 관련 소식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홍보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업체의 가상화폐는 순방 후에 두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뭐 대통령 문제는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화면을 한번 보시면 부산시도 코코인이라는 곳하고 MOU 내용을 맺은 내용인데요. 이 업체가 이런 MOU를 갖고 홍보를 적극 활용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정부, 지자체의 관계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의의 비해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도 부산시도 몰랐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못 그러는 사기꾼을 국민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처럼 국민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은 금융 관련 MOU를 하거나 또 협업을 할때 신중하게 맺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부 공유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런 일은 상당히 좀그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적인 대응을 좀 마련해 보이십시오. 저런데 정말 불법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뭐 철저하게 수사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전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검증, 이 시스템은 역시 지금은 어떤 평판에 좀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좀 아주 저 신중하게 예, 지자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부하고 검찰, 경찰 이 사람이 사기 혐의로 들어갔다가 돈을 갚으면서 그게 무혐의가 됐는데요. 그런 것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리님,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런 평가 중에 부정평가 1위가 뭔지 압니까? 물가겠죠, 그죠? 경제고. 그래서 민생이고. 그래서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같은 달보다 3.8% 오른 걸뭐더잘 아실 것이고,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농수산물 공급 등 부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통령께서 국민 절규에 응답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민생을 파고들 것이라고 했고, 이 민생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재부가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서 소감 품목을 책임지라고 주문하셨어요.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품목별 물가 책임관 제도가 도입으로 생겨났던 배추국장, 무과장이 부활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물가 책임관 제도 이미 큰 효과가 없다는 거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의 책임관의 주된 임무는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시장을 보고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대책을 좀 하나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민생을 챙겨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다수 전문가들은요 품목별 관리에 대해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80년대 반시장적인 통제라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원가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불과해요. 가격 통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경험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업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용물을 줄이거나 질 저하로 대응하는 거고요. 일단 정부에 협조해서 가격을 내려서 버티다가 통제가 약화되면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조삼모사라 하는데 하여튼 뭐 잘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MB 정권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 52개 품목의 평가 가격을 3년 통제를 했는데 3년 반이 지나서 얼마를 증가했느냐 하면요. 평균 20.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같은 기간 13.21%가 증가한 데 비해서 두 배 가까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 정부 정책은요, 장기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는 경제 전망을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지만 또 그런 식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발표해서 기재부의 전망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신뢰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수 문제나 여러 가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지금 기재부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예측 자체가 국제적인 전체적인 기준에 비해도 별로 어긋나지 않는다. 물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3.8%보다 더 높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요. 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하는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은 글로벌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통제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하시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경쟁적으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죠. 그래서 아마 이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가 악영향되고 뭐 이런 가계 부담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국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요 지역 사랑 상품권이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추계 오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지자체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총리님? 재정이 풍부하다면 그런 방법 물론 뭐 그렇죠. 그런데 적당한 수준은 저 지자체하고 좀 같이 해서 당장 어려운 취약계층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총리님이 이제 우리 저 엘게리 때 오셔서 인사 말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대폭 확대했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 역대 최고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자립준비청년지원강화 등 더 툼터피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주 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요 경제와 민생이 초비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개인해상가 파산이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고 법인 파산도 사상 최대치라 합니다.
또 가계부채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26조가 증가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나라 경제와 민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특히 약자들의 그렇죠. 처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 정부가 예산에 변화를 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이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적 최약자들을 위한 마지막 보류 같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민생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성과가 낮으면 일정 기간 좀 유예 기간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기본인데 이번 예산에는 예고도 없이 예산이 사라지고 국비 사업을 중간에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좀 명예감을 갖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들은 가장이거든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게끔 이번 예산이 사전 예고라든지 뭐 또 잘못했으니까 이렇다는 거 없이 너무 이래 해서 오히려 새로운 복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새로운 복지를 죽이는 그 기존에 있던 복지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뭐 건설 노동자 기능 향상 취업 지원 이거는 뭐 상임위 때 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산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혹시나 잘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동안 예. 성과가 있는 곳은 좀 더 지원해주고 성과가 없는 곳은 어느 정도 예고도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데 한참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자르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업이나 이런 분들도 또 우리 지역도 근로노동자가 많거든요. 일용직 이런 분들은 이게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환노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그런 거는 정리를 어려움이 없도록 네. 다른 그 훈련이나 취업 네. 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질병청장님. 네. 청장님, 그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었던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 했어요. 특히 더 우리 지역에 남구 안에서도 아주 빈약한 곳이 있어요. 그게 용호 삼동이라는 곳인데 인구가 한 1,100명 되고 인구도 많이 줄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그래서 노인 및 독거 비율도 높고요. 표준화 사망률, 심내혈관 질환자 사망률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또 등록 장애인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이런 사업의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남구 내에서 이런 지역이 어떤 이유로 이런 건강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3년간의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 인터뷰, 건강교육, 소모임 등을 통해서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만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제가 직접 처음에 가니까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아주 잘 되고 화면 한번 보시면 그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마을의 소통도 되면서 아주 기대감이 큰 사업인데요. 이게 3년 사업인데 그 2년을 했는데 내년에 없어질 뿐답니다. 이거는 이래 중단한다는 청청빙력 같은 소식을 접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경제부총리님, 제가 질병청을 부르고 이 사업을 물어보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참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예결위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예, 예산도 작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예, 이 그러니까 뭐 크고 작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네. 다른 사업들이 성과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더 저 질병청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제대로 전파만 된다면 몇 년 만성질환으로 39조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의료비도 절감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그마한 예산으로 수십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주민들을 실망시켜서도 안 되고요. 또 사업의 중단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성과를 얻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노인들이 많은 곳에 샘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부 장관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업들이 지역사회 또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복지부에 524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복이 되고 또 효과성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살피는 과정에서 좀 빠질 수 있죠. 봤다 이런 말씀을 네.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총리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죠.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부하면 총리는 대통령이 국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총리님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산업은행장이나 금융위원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총리님도 직접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님 또 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는 원내대표도 좀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또 큰 그림은 어떠니까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기업 이전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할 거니까 이번에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니까 좀 부탁을 합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네, 총리는 한 번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장뿐만 아니라 우리 총리님도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하님 은연 안전위원회 누워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지도 안 보시면 고리 부근에 울진하고 저 전라남도 쪽하고 그다음에 부울경 요쪽에 원전이 최고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원안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안이의 위치가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저런 현장에 많이 집중된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혹시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매일 나가서 연구자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안이는 서울에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 전라도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 교통이 최고 좋은 곳에 있겠다. 예? 그래야지 원전 안전이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각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 사무소를 두고 아니,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전을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원전이 최고 밀집된 곳에 가 있어야 그게 연구원들이 다 있어야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고 예? 서울에 그러면 핵발전소를 많이 짓든지 위원님 지역사무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느 한 특정 지역으로 가 있으면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하면 아니 원전 안전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최고 많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서울에만 고집하고 세금을 임대료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총리님, 예, 국무총리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연구원들이 전부 다 서울에만 있으려 해요. 아까 봤었죠. 지하철 좋은데 지하철이 한 구에 뭐 14개니 5개 또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있다는 곳에만 있으려 하지 지방에는 아돌라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의지와 걱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또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은 맨날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원전 안전위원회는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쓰고 있어요.
그 기장에 오면 충분히 사무실도 본인이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우리 국토교통장관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하물업 관련돼서 정상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지입제는 민주당만 협조해 주시면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예, 상임위 사정 말씀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예. 예, 박재.